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성산 TV 단독 속보, 지금 북괴 김정은 충격 경악, 투스타 북한 장군 4명 처형, 북한 군 장군들 스스로 생 포기해. 얼마 전에도 제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북괴 김정은, 우리 군이 처음으로 확성기 방송 6년 만에 2시간을 딱 틀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북괴 김정은이가 155마일 휴전선에 수천 명의 북한군을 투입시켜 놓고 곳곳에서 지뢰 작업, 그 지뢰 작업을 하다가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대형 사고에도 김정은이가 그 작업을 강행을 했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지금 북괴군에 불고 있는 염전 사상이 얼마나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의 한류를 보고 자란 장마당 세대, 그들의 의식을 북괴 김정은이가 바꾸겠다고 지랄 발광을 하는데 한류가 기호가 돼버린 그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이 이렇게 훌륭한 단독 속보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열차게 멸공. 정성산 테레비, 정성산 감독 선생께 알레드레요. 이번 소식은 북한 국방성 소식통에 밝은 평양 인민군 보위사령부 WTR 소식통과 또한 평양 김책공업종합대학 소식통에 밝은 R 소식통이 보내왔시요. 야, 고조의 김정은 아새끼래. 지금 충격 경악에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시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영상을 본 조선인민군 중장 왕별 2알 중장 4명을 김정은이가 경악스러운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당장 처형하라! 라며 괴성이 터졌다고 R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사건의 전모는 이랬시요. 정성산 테레비에서도 여러 번 강조해 드리지 않았시요? 지금 김정은이가 한류를 잡겠다고 생지랄을 치는데 이게 도대체 잡히지 않는단 말이 어떻게 잡을 수 있겠시요? 이번에도 이 한류라기보다는 이 미군, 한국군, 일본군 연합 훈련 영상을 본 인민군 총참모부 소속의 장령들 4명이 아야 댕캉 처형됐단데요. 길이니까 뭐나 현재 우리 북조선에서 남조선 한류를 제일 많이 보는 세력들이 있다면 바로 국가보위성 보위원들이 제일 많이 보지요. 얼마 전에 평양 국가보위성 왕별 한알 소장, 이 소장이 평양에 있는 중국 학연의 학교 집을 들이챘는데 여러 가지를 압수를 하는 와중에 중국 조선족 화교가 30분짜리로 편집을 한 작년도 또 올해 남조선 전역에서 실시되었던 한미 또 한미일 연합부대 영상을 30분짜리로 편집을 한 것을 강제로 빼앗았단 말입니다. 이 국가보위성 이 소장이 그 영상을 빼앗고 조선족 화교들 집에서 대대적인
돈도 강탈에 간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소식에 밝은 국가보위성 R 소식통은 이 국가보위성 소장, 이 간부가 그 이동장치를 가지고 집으로 가서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소장이 깜짝 실수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을 남한테 넘겨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본인이 제일 친한 친구인 북한군 국방성 총정치국 산하 왕별 두알 장령인 땡땡 중장에게 선 전화를 걸어서 땡땡 중장 동지 남조선 연합군 훈련 이동식 조장기 있는데 한번 보가시오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국방성 총정치국 소속의 투스타 땡땡 장군은 아 고맙지 고맙지 라면서 그 이동식 저장장치 USB를 받아갔습니다. 어느 날 이 투스타 북조선군 장령은 자기와 가장 친한 투스타 장군들 3명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들은 그 전에 하전사 생활부터 알고 지내던 동지, 불알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김일성 군사 정치 대학에도 함께 갔고 또한 총정치국 산하의 각 부서에도 동시에 승진을 한 한마디로 동지 중에 동지라고 국방성 총정치국 소식통이 밝은 R 소식통은 전했시오. 그래서 이 땡땡 중장이 어느 날 동무들을 친한 불알 친구들 동무들을 불러 술을 한잔 마시면서 동무들 내가 아주 귀중한 거 아주 희한한 동영상을 하나 보여줄 테니까니 보겠어? 이게 뭐예요? 야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야 이 윤석열 이치가 들어서더니 지금 이 남조선군 미제침략군 일본 자위대 놈들까지 총동원돼서 훈련을 하는 영상이 있는데 말이지 야 이거 우리 조선인민군 못 이기겠어. 아 그래요? 술 한잔 내자. 잔을 내자. 쫙 잘 짓더니 아주 보자요. 보자요. 동무들 절대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 라고 해서 그날 술을 마시면서 그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동영상을 보는 내내 인민군 중장들은 야 저거 귀신 전투기 아닙니까? 귀신 전투기? 여기서 귀신 전투기란 스텔스 전투기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 귀신 전투기 남조선에 어마어마하게 왔다면서요. 그렇소 동무들. 저 귀신 스텔스 전투기 남조선에 수십 대가 왔어. 이게 작년도 훈련인데 한번 보라요. 라면서 작년도 한국군과 미군이 연합훈련을 했던 공중 전투훈련에 대한 영상을 봤습니다. 아니 근데 이 귀신 전투기가 우리 공화국으로 수백 대가 쫙 오는 영상을 보면서 근데 저 귀신 스텔스 전투기들 저거 우리 공화국 반항공으로 잡을 수 있시오? 못 잡디. 못 잡디. 저거는 지금 공개훈련 아니야? 공개훈련할 때는 이 귀신 도깨비 기술을 안 써. 어? 그러다가 수백 대의 한미 이 전투기가 도깨비 전투기가 휴전선 근방에 와서는 도깨비 귀신 기능을 딱 캔단 말이야. 그러면 사라져버리는 거야. 이거를 잡을 우리 인민군 반항공 부대의
기술로서는 이걸 못 잡지. 이걸 어떻게 잡나? 그런데 그 영상을 보던 와중에 평양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인 그 중장의 아들이 몰래 문을 열고 보았습니다. 그날 3시간 정도 술을 마시면서 남조선군, 미제 침략군, 일본군 훈련을 본 당시에 인민군 장령들은 야, 우리가 핵만 가지고 있어서 뭐 좀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안 되겠구만. 그러자 옆에 있던 중장, 또 다른 땡땡 중장은 요 중장 동무, 내가 얼마 전에도 한번 들었는데 말이야, 이 윤석열 이치가 들어오고 나서 동무들 알아? 작년도에는 말이야, 또 올해도 말이야, 이 원산 앞바다까지 남조선군, 미제 침략군, 일본 제국주의 자위대, 스텔스, 도깨비 전투기들이 원산 앞바다에까지 와서 뭐 훈련인 줄 알아? 무슨 훈련했어? 우리 그 원산 앞바다에 뭐가 있어요? 동해함대 사령부지. 동해함대 사령부 밑에는 태조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해함대 잠수함 기지가 있지. 그 잠수함 잡는 훈련을 했습니다. 야, 진짜 뭐 우리 민군 안 돼갔구만. 이런 분위기에서 끝났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은 후에 인민군 보위사령부 취재에서 나온 내용들이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다른 장령들이 다 되돌아가고 아버지가 잠에 든 틈을 이용해서 이 중장의 아들이 몰래 아버지 방에서 평소에 아버지가 감춰놓는 책상의 그 열쇠를 어디에 숨기는지 알기 때문에 밤에 몰래 들어와 책장의 그 열쇠를 열고 아버지가 본 그 이동 저장기 빼서 본인의 컴퓨터로 다 다운로드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그거를 다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이동 저장기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중장의 아들이 김책공업종합대학 컴퓨터 프로그램 학과를 다니는데 자기하고 가장 친한 친구들 10명과 함께 다른 동무의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동무들, 우리 조선 인민군 이제 전쟁 나면 아야 쓱대 받나. 동무들 혹시 미 제국주의자들의 도깨비 자폭 드러나라? 그게 뭐야? 내가 1급 비밀을 알려줄게.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말이야, 한미 이 남조선군하고 미군이 연합 훈련을 했는데 우리 이 최고사령부 지도부를 정조준을 한 도깨비 자폭 드론을 대대적으로 날렸어. 아니 그 도깨비 드론은 어떤 거야요? 동무들, 이게 어디에서 날아오는지도 모르고 또 감지도 안 돼. 평양으로 들어오면 바로 평양이야. 평양. 아니 그러면 혁명의 지휘부를, 수뇌부를 그 도깨비 자폭 드론이 우리 공항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훈련하는 영상이 있는데 동무들 보갔어? 그러자 야 보자 동무. 야 보자 야. 야 그분에서 술 한잔 마시면서 남선 영상 한번 보자. 술을 마시고 마시면서 이제 그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그 중장의 아들은 당연하고 다른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도 입이 쩍 벌어지게 놀랐지요. 그리고 술을 진탕 마시고 난 이후에 다 뻗었습니다. 그때 술을 안 마시는 한 친구 남자 대학생이 몰래 USB를 빼서
그 친구도 컴퓨터에다 넣고 몰래 내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이동식 저장기에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며칠 후 이것을 몰래 훔친 김책공업종합대학 그 학생은 이 영상을 무려 100개 정도의 이동식 저장기에 따로따로 저장을 해놓고 평성에 있는 이동 저장기 USB 달리기꾼한테 100개를 전부 다 팔아먹었습니다. 이 이동식 저장기 USB 달리기꾼 중간 도매상이죠. 달리기꾼은 이것을 이 USB 영상을 주로 돈주들과 또한 인민군 군관들, 고급 군관들, 대좌에서 상좌급 3대급 팔았고 또한 이것을 원하는 인민군 중대장, 정치 지도원들한테도 팔았습니다. 그 100개의 이동식 저장기가 어떻게 보면 약 보름 만에 공화국 곳곳에서 퍼져 나갔는데 이게 다 걸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인민군 보위사령부 특별그룹발을 조직해서 싹 다 잡아들이라 라고 했는데 인민군 보위사령부가 국가보위성 보위사령부와 함께 약 70명의 체포조가 보름 동안 집중 수사를 벌였는데 다 잡지는 못하고 이 달리기꾼이 팔아먹은 사람, 인민군 군관들, 또 이 일반 군인들, 또 돈주들을 잡고 이 달리기꾼에게 체포해서 물어보니까 출처가 하나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위사령부의 R 소식통은 이것을 사간 사람들도 이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김정은이가 대경로 교각을 한 것은 바로 인민군 총정치국 산하의 이 중장들이 이거를 봤다는 것. 이에 김정은이가 다 총살시키라 라고 해서 당시에 대한민국의 한미일연합훈련 영상을 본 총정치국 산하 중장들 4명은 즉결 처형이 됐다고 보위사령부 소식통이 밝은 R 소식통이 전했지요. 그리고 최초로 이것을 친구에게 넘겨준 국가보위성 소장 원스타. 이 원스타는 전사로 강등 및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치범 관리 강등 그리고 이것을 판매한 중간 거래상 사간 모든 자들 정치범 수용소 행. 이 소식을 전하면서 R 소식통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지금 현재 북조선 군에 만연하고 있는 현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생된 이후에 한미일연합훈련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북한군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이번 을지 자유의 방패훈련에 김정은이가 당시에 말 한마디 안 한 것은 인민군들 속에 퍼져있는 이런 사상, 전쟁하면 우리가 다 죽는다. 그런데 정성상 감독 선생, 아이러니한 것은 북한군 곳곳에서는 이래 죽으니 저래 죽으니 전쟁이라도 일어나라, 빨리 전쟁을 일으키라 라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다라고 저의 WTR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잠깐만요. 다른 소식도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빡했네. 정성산 테레비 정성산 감독 선생께 알려드려요. 이번 소식은 북한 국방성
국방성 내부에 있는 알 소식통이 전했지요. 지금 평양에 사는 북한군 장병들 별 하나짜리 이 내지 별 장군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고 북한 국방성 알 소식통은 전했지요. 작년부터 이 똥별 내지 별 소장들 그러니까 정성산 감독 선생도 알고 있겠지만은 국방성에는 똥별, 내지별, 왕별 하나짜리 장령들이 수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성에서 밀대질을 하는 자들도 소장, 왕별 하나짜리들이 많지요. 이 내지별은 뭐 같습니까? 원래는 대잔대 계급이 충성을 다했다고 야 너 왕별 하나를 달라 너 오늘부터 소장이야 이런 즉흥성 승진을 시킨 김정은이가 똥별들 내지별들 얼마나 많이 달아주었습니까? 그런데 작년도부터 이 평양에 거주하고 있는 원스타 왕별 하나짜리 장령들 식량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얘네들 스스로가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입장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공급해주는 왕별 하나짜리 소장들만 공급해주고 공급 안 해주는 장령들, 소장들은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 자기의 전용 차도 몰래 서비스차로 돌리곤 하지 않았댔습니까? 작년에 보통강 구역에 있는 왕별 하나짜리 소장 작년 10월 달에 스스로 생을 포기했지요. 또한 올해 4월 달에도 평양시 형제산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민군 소장 장군 이치도 인민군 부대에 있는 기름을 빼돌려서 팔아먹었다가 이게 걸리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스스로 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평양 알 소식통은 다음과 같이 보내왔습니다. 얼마 전 평양시 모란봉구역 장령 아파트에 사는 알 소식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평양에서 올해 들어서만 벌써 대략 8건 정도의 인민군 장령들이 스스로 생을 포기, 자살을 하거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총으로 자총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이번에 평양시 모란봉구역 장령 아파트 소장 자살도 그동안 공급을 제대로 못 받고 본인의 이 위치와 또 승진도 안 되니까 나이는 거의 60이 넘어가고 이제 머지않아 이 자기 딸도 시집을 보내야 하고 아들도 장가를 보내야 하는데 충격적인 이 상황에 스스로 술을 먹고 생을 포기했다라고 평양 국방송 알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북한군 장령들만 생을 포기하는 자살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조선인민군 중대장들과 중대 정치 지도원들도 북한 곳곳에서 생을 포기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계이고 두 번째는 장령들에게도 가해지는 강력한 훈련 등인데 결과적으로는 김정은 정권 때문에 이런 충격적인 생을 포기하는 사건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라고 평양의 알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다시 한번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